먹고 싶은 걸로 시켰어요. 맛있다. 밥은 현미밥 먹고 싶어. 김치찜 투표했는데 마라탕이 뽑혔군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꼬바로도 맛있게 생겼어요? 하나 먹어볼까요? 쌀이 쫀득쫀득해요. 완전. 꼬바로우는 처음 시켜봐요. 저 음료수 밀키스 제로 시켰어요. 저는 일반 밀키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저 다이어트 망한 거 아니야? 입이 제대로 터졌어요. 아, 큰일 났다. 근데 요즘에 매운 게 땡겼어요. 스트레스 받나 봐요, 제가. 꼬바로우는 좀 잘라 먹어야겠다. 맛있어요, 여러분. 이거 다 먹을 것 같아요. 꼬바로우에 원래 소주 먹어야 되는데, 그쵸? 맛있다.
다 먹었어. 건더기 다 먹었어. 입이 제대로 터진 것 같아. 큰일 났다. 빨간. 아, 더워. 걸려야 되는데. 아, 배불러. 오늘 하루 종일 집 청소하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어쩌죠? 아, 다이어트 의지가 왜 안 생기지? 아, 이번 주 내내 자꾸 약속이 있어가지고 입을 다 망쳐놨어요 지금. 어떡하죠? 이제 약속을 잡지 말아야겠어요. 약속을 잡으니까 확실히 사람이 맛있는 것만 찾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그 패턴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딱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일주일에 약속은 한 번 잡아야지 그 이상을 잡으면 내 일상생활이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. 그 루틴이 있거든요, 저는. 딱 그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이 딱 무너지는구나 딱 느낀 거죠, 이번 주에. 아, 술도 원래 잘 마시지 말았어야 됐는데 술도 이번 주에 세 번 마셨긴 했는데 많이 마시진 않았거든요.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아, 술도 이제 앞으로 많이 마시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커피도 제가 커피를 포샷을 먹거든요. 아침마다 내려서 먹는데 그것도 몸에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치려고 노력해보려고요. 짜라란, 이렇게 생겼어요. 대박이죠? 껐다 켰어요. 너무 맛있어. 아니, 원래 딸기 이렇게 주셨어요. 추가한 건 아니에요. 랑 같이. 큰일 날 뻔했다. 팩트예요. 이거 한 통 다 먹을 것 같아서. 살 엄청 쪄. 어디서 약 팔아요. 너무 아픔. 여러분 너무 맛있어 이거. 연이 뿌려야겠다. 뭐 이제 쑥쑥까지 나오겠어요. 이러다가 마트. 너무 맛있다. 와플 시킬까요? 이거 얼음만 먹어도 맛있네. 와플 굿. 폭삭하는 거 아니냐고. 여러분, 아. 근데 저는 그 옛날 와플 아시죠? 이렇게 접는 와플. 그런 와플 좋아. 옛날 와플 좋아해. 막 이렇게 생긴 건 별로 안 좋아해. 어떻게든 또 다 먹었어. 한 입 하실래요? 자, 이제 얼음밖에 안 남았어. 크리스피를 올려놔. 바삭바삭하니 안에
크림이 있어서 맛있어요. 여기서 줬어요. 안 시켰는데. 와, 배부르다. 와, 다 먹어가네.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참았을까요? 맛있다. 밤차를 먹으라고 지금 고생을 지내시네. 추워. 추워요. 배 찢어져. 언니, 저 배 찢어져요. 와. 아, 배부르다. 여러분,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지금 이 닦고 자야겠어요. 안녕. "안녕 여러분,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. 위점 먹어. 입 터져가지고 피자빵을 먹을게요.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게요. 빵 중에 피자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바삭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애플 구워야 되나? 트러스네 역시. 노래공원에서 먹는 트러스가 맛있는 것 같은데? 다음은 키노마 먹어볼게요. 완전 바삭바삭해. 되게 존맛탱인데?
맛있어. 이 가루가 더 맛있는 것 같죠? 마지막으로 찹쌀 도넛츠. 가득한. 잘 먹었습니다. 와플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와플을 시켰는데 이거는 햅쌀 와플이고 이거는 애플 와플이거든요.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여기가 진짜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. 크림에 진짜 많이 좀. 오랜만에 먹을 것 같다. 너무 웃겼는데? 아, 이제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. 빵을 도대체 몇 개 먹은 거야? 일단 이거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, 저 미쳤어요, 지금. 편집이 끝났는데,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닭발 시켰어요. 뭐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생리할 때 돼가지고 막 뭐가 땡기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다이어트는 원래 월요일부터 하는 겁니다. 계란찜도. 짠. 맛있어.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맛있다. 내일부터 다이어트 어떻게 하지? 내일 출근인데 큰일 났다.
닭발이라서 그냥 먹게 편한 것 같아요. 맛있어, 계란찜. 너무 맛있다.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닭발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? 근데 좀 매웠으면 좋겠다. 하나도 안 매워요. 2단계로 시킬걸. 내 65kg 찍겠다. 오늘 64kg 맞거든요. 맛있다. 이건 매콤해요. 치즈. 지금 약간 입이 얼얼. 여러분,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죠? 까먹었다. 맛있다. 다 먹었어요. 미쳤다. 지금 세 개밖에 안 먹었거든요. 엄청 아쉬워요. 나머지도 싹싹 먹어야 되니까. 또 남기면 생각나거든요. 그 사이에 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. 맛있다. 마지막.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, 완전. 계란찜도 부들부들해.
이제는 먹방 브이로그는 없을 것 같아요. 일주일 내내 진짜 맛있게 먹었어. 나 어떻게 참았냐? 다 먹었어요. 안녕.출근 전에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주말 내내 지금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무섭긴 한데 그걸 자야겠죠? 65.4가 나왔습니다. 얼만큼 쪘길래요? 한 4kg 찐 것 같은데? 큰일 났다.